949야. 다음 표는 두식품 AB에 대해서 각각 20g의 그림을 열량과 답했어. 20g에. 20g에. 요 표는 뭘 기준으로 잡았어? 20g으로 기준을 잡은 거야. AB를 합쳐서 몇 그램? 400g에 섭취하는 열량 400kcal 이상, 40g 이상, 뭐냐, 그 다음, 뭐 단백질도 40g 이상을 만들려고 하는데, 섭취하는 식품 A의 양을 구하라고 했지. 남학생들 잠깐만 있어봐. 형제님들 잠깐만 있어. 똑같아. A랑 B랑 섞어서 뭘 만든다? C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라. 근데 C가 몇 그램이야? C가 몇 그램이야? AB 둘을 합쳐갖고 400g이라 그랬지.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? A양이라 그랬지. 얘를 X g으로 잡으면 얘는 400-X g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. 이해갔어? 그 다음 X g당 몇 칼로리가 있는지 이걸 생각해서 얘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. 근데 20g당이라 그랬지. 이해가냐 안 가니? 그럼 얘를 뭘로 나눠주는 게 좋아? 나타내주는 게 좋아? 1g당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. 그럼 뭘로 나누면 돼? 2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. 그럼 얘는 뭐야? 1칼로리라는 얘기지. 이해가냐 안 가니? 얘는 20으로 나눠주면 2, 얘는 20분의 3,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? X, 여기도 X, 여기는 400-X, 여기도 400-X. 그럼 여기 계산 따져봤을 때 여기서 C의 열량은 몇 칼로리 이상? 400칼로리, 킬로칼로리 이상이라 그랬지?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? 칼로리만 계산하면 되잖아.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400-X, X가 400칼로리, 킬로칼로리 이상이 나와야 돼. 단백질은 어떻게 40g 이상 얻어야 되니까 20분의 3x 플러스 20분의 1 곱하기 400-x 몇 그램 이상? 40g 이상 얻어야 된다. 이해가냐 안 가냐? 여기서 식 이제 두 개 나온 게 이렇게 식 한 거. 성현아 이해 갔어? 네.